지금부터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건의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제주 방역을 강력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과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도 정성을 다해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 집단 면역을 위한 제주도민 접종을 건의드립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과 여행의 공간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 관광이 불가능하기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제주도는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 사태 이전 규모를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그 규모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입니다. 제주도는 전례 없이 감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늘며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어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 수용 능력이 있지만 증가할 경우에 의료기관 수용 능력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청정 제주도의 방역이 흔들리면 심신이 지친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민만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공간이며 지구촌 모두가 사랑하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제주도의 방역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님께서 제주 방역을 힘써 도와주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주도민의 집단 면역 수준인 도민 70% 49만 명 분량을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백신만 있으면 우리의 전달 체계는 완벽해서 짧은 기간 내에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대통령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청정 제주를 위한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